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4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의 지도 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우리 프린트 4번 맨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소위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자, 5번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합니다. 행정처분. 자, 사무소 이전인데요. 예를 들면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사무소를 강북구로 이전을 하는 경우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후에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분사무소가 강북구에 있는데 이 강북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인천광역시 서구로 분사무소를 옮겼을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고요.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이전 전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자, 이전 신고를 했을 때 처리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그리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으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고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55페이지 5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할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관련 서류를 송부해 줍니다. 그래서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56페이지 6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1번 맞습니다. 만약에 사무소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트러스트 부동산 이런 말도 적을 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옥외 광고물, 즉 간판을 다는 경우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 없다 했는데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 표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국토부 장관이 간판 철거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성명, 소연 등 사무소 명칭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1번이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틀렸네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번에 1번이고요. 8번 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게 2021년 12월 3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즉 5번 사업자 등록증도 개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받을 수 있고요. 간이 가세 사업자는 4%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도 개시하도록 했다. 즉 간이 가세 사업자이면서 10% 부가가치세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정답은 1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개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것은 개시사항이 아닙니다. 개정됐으니까 8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58페이지 9번.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이전. 1번은 이전한 날로부터 사후 10일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요. 맞죠?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등록관청, 즉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59페이지 관할구역 외로 이전했네요. 관할구역 외로.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전, 전이 아니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우리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가면 이사가고 나서 그 이사가고 난 그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죠. 마찬가지로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니에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서류 송부해준다. X. 그래서 디귿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0번에. 자, 다음은 11번입니다.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은 했었고요. 2번이 정답이네요.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 증이 아니고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1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12번입니다. 12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사무소 이전인데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 증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X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해야 됩니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원칙 재교부 예외 기재사항의 변경사항을 기재해가지고 교부할 수 있죠. 2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될 필요가 없다 했는데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검사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내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사유서를 기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 증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 5번이 옳은 내용이네요. 등록관 증은 분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12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62페이지 13번 틀린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이네요.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고 표시 광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게 X네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뭡니까? 포상금은 무부양, 우리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 7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무등록, 부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이 아니면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공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14번 63페이지. 자, 표시광고,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2번 기본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걸 기본 모니터링이라 하고요. 3번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하다고 실시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4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의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15일 이내라고 해서 X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기본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입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4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사무소 명칭 등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단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번 옥외 광고물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옥외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네요. 옥외 광고물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된다. 연락처 표기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따라서 틀렸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닙니다. 처벌 대상 아닙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 등록관청이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5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표시광고 옳은 것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1번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됩니다.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옳은 내용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틀렸고 4번은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에다 인터넷 표시광고 하면 소면, 종가형, 소면, 종가형 5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그 다음에 건축물의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 하려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도 명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5번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6개월마다. 수시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다. 6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고요. 분기면 3개월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2번 고시된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려면 모니터링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국토부 장관은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5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에 보면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건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없고요. 1번에 공공기관, 2번 정부 출연연구기관, 3번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리고 5번에 그 밖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단조직을 갖췄다고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